집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근데 지금 몇 가구 안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여기도 그렇구나. 저희 어릴 때 살았.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마을은 저희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런 마을과 아주 흡사한 산골 마을이었었는데요. 오늘도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내가 살던 혹시 고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으로 달려가서 탐사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출발! 안녕하세요, 노르모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영주시를 찾아왔는데요. 오늘도 오지를 찾아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 노르모와 깊어가는 봄날을 즐기면서 힘차게 직진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직진! 직진! 오늘도 노르모가 오지를 찾아서 달리고 달려서 이렇게 바로 옆에 큰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는 옆에 산골 마을을 이렇게 찾아 들어왔는데요. 이곳에도 전체가 빈집들입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한번 돌아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기와집이 있고 누가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마을을 돌아보면서 주민들이 있으면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와, 여기는 이게 요 앞에 안내판이 있네요. 안내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아, 영주 평운 양시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시암 김정몽 지역, 살림집이네요. 살림집인데 이렇게 크네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경북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와, 살림집 치고는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안녕. 안녕. 구경 좀 할게. 와, 대단하네.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 아이고. 좋습니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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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이게 일반 살림집이었으면은 대단한 식구를 거느릴 듯 그런 집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이게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됐다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한옥인 것 같아요. 마을이 여기도 옛날에는 꽤 컸던 모양인데요. 그런데 지금 몇 가구 안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여기도 그렇구나. 다 그냥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면은 집이 다 이렇게 피는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곳에 이렇게 또 이게 제실이라고 하네요. 제실. 제실이 있고 이렇게 옛날 우리 어릴 때 옥집으로 지었던 그런 집들이 있는 곳인데요. 아, 여기도 이렇게 느티나무가 상당히 크네요. 참 정겹습니다. 이렇게 흙으로 돼가지고 다
지은 집인데 여기가 이제 도로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시끄럽고 그런 곳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아, 요 위쪽은 한번 어떤지 돌아보도록 할까요? 아, 요 위에도 집이 비은 것 같아요. 다시 요 아래쪽으로 아래쪽 골목으로 했어. 한번 돌아보도록 할까요? 자, 아, 빈집들이 많네요. 여기도 집이 비어있고 이렇게 도가지도 다 엎어져 있고. 그런데 마을은 정말 텅 비었네요. 저희 어릴 때 살았던 그런 형식의 집이 여기는 많이 남아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들마루가 여기 있어갖고 여름에 애들하고 같이 나와 놀면 시원하게 좋겠네. 집들이 지붕만 다 지금 개량이 됐다 뿐이지 형태는 옛날에 어릴 때 살았던 그런 집 형태입니다. 봄은 지금 여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여기도 집이 있었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비어버린 그런 모습. 이렇게 집이 다 그냥 숲속에 쌓여가지고. 아하, 이게 이제 집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우리 시골 마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향 마을이 하나 둘 사라지고 나면은 여기에 누가 살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들어가 볼까요? 아이고. 하하. 정말 작은 그런 집이네. 야, 이런 집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부 다 그냥 빈집으로 이렇게 남아있네. 그런 마을이네. 살고 있는 집은 한 세 집 정도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머위가 자라도 누가 뜯어먹을 사람이 없네. 이 뒤쪽은 다 이렇게 무너져가고 이런 집들이 다 무너져 버리면은 여기 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살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가려면은 아래쪽으로 가야 되나요? 여기 1인 집도 이렇게 비어있고
아, 여기 도로가 이렇게 나가지고 사람 살기는 정말 힘들겠네요. 이렇게 시끄러워서 더더욱이 마을이 이렇게 텅 비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노르모가 경북 영주시 어느 산골 마을을 찾아서 영상에 이렇게 한번 담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국 어딜 가나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떠나시고 나면은 이렇게 텅 비는 마을로 변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보면 저 앞에 저는 제실이라고 하는데 아주 큰 제실이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 마을이 아주 상당히 번창했던 그런 마을이 아닌가 싶고요. 또 제시리의 마을 가운데 있다라면은 아마 여기도 집성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노르모와 끝까지 함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